끝까지 발라준 상태예요. 여기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키친타월이 젤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미경화제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프리엣지도 잊지 마시고요. 페이퍼 팔레트와 꾹꾹이 컬러 두 가지를 준비해놓고 컬러는 페이퍼 팔레트 위에 살짝 덜어주세요. 꾹꾹이는 깨끗하게 뒷부분을 닦아준 뒤 검은색을 살짝 찍어서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붓이 아니기 때문에 매끄럽게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조금 조금씩 이어나가면서 선을 그어준 뒤 꾹꾹이 앞면으로 한 번에 싹 닦아서 깔끔한 선을 완성해주세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선을 이어서 그려줍니다. 꾹꾹이 뒷면으로 문질문질하면서 선을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어주고 앞면으로 닦아주면 깨끗한 선을 완성할 수 있어요. 붓으로 하는 것도 상관없고요. 붓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꾹꾹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중지에는 네모를 그려줄 건데요. 먼저 꾹꾹이로 네모 틀을 잡아준 뒤에 컬러솔을 이용해서 안을 채워줍니다. 프리엣지까지 콕콕 찍어서 컬러를 다 입혀주고 LED램프 기준 30초, UV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약지는 꾹꾹이 뒷면을 사용해서 원을 그려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쑤시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양이 너무 적을 경우 동그라미가 예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양을 넉넉하게 계속 보충해주면서 그리시면 되고요. 새끼에도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선을 그려주고 맨 마지막에 꾹꾹이 뒷면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깔끔한 선이 완성됩니다. 라인이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앞면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약지와 새끼도 마찬가지로 큐어링 해주고요. 약지에는 연두색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줄게요. 이때는 동글동글 굴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다가 떼는 느낌으로 콕콕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동글동글 굴려주면 원이 너무 커지니까 주의하시고요. 약지 한 번 더 큐어링 해주세요. 엄지는 컬러만 바꿔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두색을 먼저 큐어링 해주고 블랙을 발라서 큐어링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아트가 완성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탑젤을 손톱에 전체적으로 바르고 프리엣지까지 커버한 뒤 LED램프 기준 15초, UV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화장솜에 젤 클리너를 적셔서 닦아내면 완성입니다.